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는 물어보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네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야? 뭘로 그렇게 네가 확신할 수 있지? 몸이 아프거나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거나 일터가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그 고발을 받아요. 오늘 말씀 안에도 그와 같은 대적자들의 비방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이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를 정말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흔든 게 뭐냐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뭔가 확증을 주셨느냐는, 그 확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신비하고 황홀하고 분명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있다면 한번 자랑해봐라. 그래서 시작한 얘기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얘기하는데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바울 자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곳에 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셋째 하늘일까?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님의 3단 서랍을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되고 자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3단짜리 작은 그 함인데요. 그 세 번째,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넣어놓는 서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진과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셋째 하늘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그 파일이 거기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셋째 하늘로 그를 초대해서 그에게, 바울에게 그 사실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그의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야 확실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으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의 셋째 하늘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요, 내게 시련은 계속됐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왜 할까요? 자꾸 공격만 당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관심이 있었지 그 자기 은사가 내 거냐 아니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은사 주위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그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 내가 승리하느냐의 승리 주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됐든지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진지하게 이거 가시 빼주세요, 이 질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마 또 마귀에게 빌미가 되었을 거예요. 너 하나님만 다 믿고 예수님만 믿는다면서 네 질병 갖고는 기도해? 바울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간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쓰러지고 또 안질이 생겨서 자꾸 실족하고 그게 어린 신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덕이 안 될까 봐 나는 그게 늘 두려워서 주님 내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마귀가 그 말을 믿어주겠냐고.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이지 너 겁쟁이야. 주님만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겁내잖아. 그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적하구나. 저는 이 말이 야 예수 믿으면 고난도 좀 겪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아.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일이 없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적하구나. 그 말은 바울아 누가 너를 뭐라고 하든지 나는 네 마음을 이해하고 나는 너를 신뢰해. 네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병을 낫게 해주려고 기도하는 줄 내가 알아.
괜찮다 바울아, 네가 본 셋째 하늘의 꿈, 너에게 준 비전은 네가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주님이 셋째 하늘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라. 정욕의 도구로 삼지 말아라. 상은 주님의 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그렇게 해서 육체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연약함이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그 이후에 복음사역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치유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항생제도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가 당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20년 이상을 살면서 마지막에 순교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셋째 하늘의 꿈, 꿈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꿈은 품는 거지요.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어린 나이에 그게 자랑인 줄 알고 자랑했다가 모진 시련을 겪게 되죠.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꿈은 자기의 삶으로 품는 거라고, 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었더니 그 꿈은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었죠. 품었더니 그 꿈은 지혜가 되었죠. 품었더니 그 꿈은 생명구원이 되었죠. 바울이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서 들은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바울은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라고만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풍랑을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길이 막힐 때, 그러나 그 체험은 그의 인생 나침반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통역기가 되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인생의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외유내 강의 사람입니다. 꿈은 강하고 우리들의 현실은 약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을 열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